밥을 우리랑 너무 먹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 또 친구? 전현무 친구. 전현무 친구인데 찐으로 오늘 두 명이 오는데 한 명은 진짜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전국 어디든 같이 가고 싶다. 애청자인 거야 우리 프로. 또 한 친구가 오는데 둘이 뭔가 작품을 같이 하고 있어. 내가 같이 내가 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둘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친구가 어디 지금 자기네들이 또 나름 찾아봤나 봐.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야 재밌다. 전현무에게 또 쏠쏠한 재미인 것 같아요. 항상 현무 형 친구 누구일까를 이렇게 추리하는 맛. 오늘은 누굴까? 여보세요? 왔어? 네 형 어디에요? 나 양양. 너 어디 있는데? 저 이미 밥 먹으러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대기하고 있다고? 네 여기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서는 데야? 아니 그 저 뭐 양양 시장이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양양 아니고요 여기는 여기 속초예요. 속초? 형뭐 드시고 싶으세요? 야, 그 니네끼리 먹어야겠다. 야, 그 우리 속초까지 가야 되는데. 얼른 와요, 형. 밥 먹었어. 뭐 하는 집인데?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야? 오, 네. 술 어디서 봤지? 속초에 알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봐봐. 뭔지. 사진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갈게. 알겠어요. 잠시만요. 알았어. 네. 우리가 속초로 갈지 말지를 이 사진을 보고 결정하자. 아,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PD님 목소리랑 똑같은데? 아예 관심이 없구만. 아 뭐예요? 아 이거 가야겠다. 닭백숙. 아 맛있다. 토종닭 토종닭. 이건 가야겠다. 가야 되지. 야 봐. 네.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아 유명한 데구나. 유명한 데네. 여기 진짜 유명한다. 가시죠 빨리 줄 서야겠다. 가자. 야 지금 밥 먹으러 홍천 갔다 양양 갔다 속초 가는 사람이 있구나. 오. 오. 우와. 오. 오. 안녕하세요. 나나나나나. 우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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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나나나나나. 우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소소 엑소 소. 잘 알겠구나. 심려를 끼쳐드려 만극하옵니다. 거만이 끝나면 알려주십시오. 명인아,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세자빈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네, 아 기다렸어요. 예. 네. 들어가면 돼요? 아니 아니요 아직. 오래 기다렸어? 꽤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요. 미안하다. 아우. 그... 너무 어색해. 처음이고 뭘 찍는 게 처음이구나. 너? 아니 같이. 같이? 아 그러니까 오늘 맛있는 걸 먹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거든. 웨이팅이 있단 말이야. 사실 네? 11시 오프닝 갔는데 10시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미쳤다. 아 냄새. 사장님 얼마나 걸려요? 지금 키오스크 하면 얼마나 걸려요? 40분? 30-40분이요?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아우 그 진짜 오래 기다리셨겠는데? 양양? 아이고 야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다 이거 드시네.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다 짜장만 드시네. 주문을 어떻게? 네네. 아니 일단 너무 헷갈리는 게 지금 메뉴에는 오리백숙이 있고 닭도리탕이 있는데 왜 다 짜장만 먹어요? 아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아무도 지금 오리백숙을 안 먹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네. 백숙은 큰 정글에 나와서 덜어 먹어야 되잖아요. 아, 코로나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1인 1식을 하려고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중국집을 한 10년 했었어요. 아, 그 내공으로? 네, 저희가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1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대박이다. 네, 너무 감사한 거. 그럼 지금 오리랑 닭은 안 팔아요? 저녁에는 백숙해요. 아, 나 점심만. 네네, 점심에만.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먹어야 되는 건 돌판 짜장? 돌짜장이죠. 돌짜장. 메뉴 세 개밖에 없어요. 짜장, 짬뽕, 탕수육. 네. 돌짜장, 그러니까 돌짜장인데 순한 맛이 있고 매콤한 맛이 있고. 난 매콤해요. 매콤한 거. 맵부심? 네 개? 저는 순한 맛. 순한 맛 때문에 매운 거 두 개. 저는 순한 맛 있으면 여기보다 더 순한 맛.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순한 맛 있어요. 순한 맛으로 주세요. 네, 그리고 기본 탕수육은 드셔야죠. 아, 그러면. 짬뽕 공유, 그 쉐어할게요. 그러면 순한 거 두 개, 매운 거 두 개,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요. 굿!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백숙집이라고 보냈는데 중국 음식 먹을지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진짜 잘생기셨네. 네? 아니 TV보다 훨씬 잘생기셨네. 근데 진짜 실물이 깡패지. 깡패지. 충격받았어요. 이 머리가 어울리 쉽지 않아. 맞아. 제가 이 머리 했다고 생각하면 아우 얘가 좀 문제가 소시, 있다. 소시를 보니까 좋네요. 네,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걸그룹을 좋아해. 그래서 텐션이 너무 차요. 아. 엑소는 다릅니다. 그래도. 뭐가 다른데? 제 또래 엑소? 너 어떤 노래 좋아해? 네? 뭐 어떤 노래 좋아해? 으르렁 좋아하죠. 으르렁 다 좋아하지. 엑소의 팬이라면 알아야 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늑대. 와. 넌 늑대고 난. 난 늑대고 난 미녀. 어 맞아 맞아. 누가 미녀? 네. 아니 안 줘. 시크릿은 춤도 췄잖아. 으르렁도 출 수 있어요. 큐. 나는 다시 오버도즈도 아는데 오버도즈 큐. 아 잠깐만 딱 그 한 구절만 날 보면 아는데. 너는 흡착지 하나 줘. 너는 흡착지 하나 줘. 똑같잖아. 똑같잖아. 똑같은데. 똑같네. 똑같. 이것만 하고 있었어. 이건 너는. 드라마 홍보하고 그러려면 이제 예능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많은 프로 중에 또 우리 전현무 계획을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 홍보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왜? 너무 재밌어서. 아오. 자신감. 그럼 이거 다 편집해도 되겠네. 아니, 그럼 무슨 말이야. 홍보를 날리자. 아니야. 그래, 내용을 좀 얘기해줘봐. 나 사라졌다고? 그냥 사라졌는데. 내가 바로 이 나라 조선의 세자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들어와. 야야야 저 세자를 찾아오라. 맛있지? 바삭하네. 와. 아무리 소스가 묻어도. 맛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나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스도 맛있어. 우와, 대박이다. 색깔이 다르다. 여긴 확실히 좀 붉네. 붉어, 붉어. 아, 붉어, 이게? 네, 살짝 붉어요, 살짝. 어, 얘가 더 붉다. 그러네. 자, 드세요, 드세요. 이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이야. 야, 이게 돌짜장을 생각했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음식 탑3 들어요, 짜장면이. 언제든 짜장면 많이 먹잖아요.
음식 때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데뷔하고 이제 식단을 좀 하니까 아 많이 밀가루 면 음식을 잘 안 먹다 보니까 방송을 빙자해서 좀 먹고 싶었거든요. 아 먹어야 돼. 우와. 와, 짱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진짜 구수하지 않니? 짜장인데? 아, 근데 면발도 이거 진짜 너무 좋고. 그치? 원래 잘하는 짜장집의 돌 그 분량이 확 더 묻은 느낌? 연기가 아직도 나. 아, 괜찮다, 진짜. 근데 오징어가 진짜 부들부들하다. 불짜장인 이유가 알겠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돌판이라 돌솥처럼 이 면까지 열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뜨거워가지고 뭐 끝까지 먹을 때까지 계속 뜨거운 상태로 먹는 거예요. 속초산 오징어 바로 잡아 넣어가지고 오징어 너무 해보가. 아 속초 오징어 너무 좋아. 진짜 잘 드신다. 아우 좋아하네 다들. 나 이 국물만 일단 먹어볼게. 아 먹어. 아 감칠맛 미쳤어. 우와 맛있지? 짜봉 진짜 맛있다. 아 감칠맛 미쳤어. 우와! 맞지? 짬뽕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국물 좋다. 완벽한 국물이다, 짬뽕. 짬뽕 국물이. 국물이 진짜 짬뽕이, 와, 완벽하다, 이거. 확실히 좋은 해물을 쓰니까. 그치. 와, 아우, 좋다. 야! 맛있어. 완전히 감칠맛 폭탄이야. 야, 이거 웨이팅 할만하다. 아, 짬뽕은 해산물이 다 했다. 해산물이 다 했어. 싱싱하다, 싱싱해. 원래 먹으면 텁텁한 집 되게 많잖아. 아, 안 해. 전체적으로 해물이 싱싱해서 그런지 너무 깔끔한 것 같아. 아 짬뽕 근데 좀 맵다. 에이. 짬뽕은 좀 맵죠. 그런 얘기 하지 마. 먹었어 짬뽕? 응. 입이 얼얼하네 짬뽕. 그죠? 아니 못 먹었어요. 어? 아 짬을 먹는다고? 아, 짬뽕 진짜 잘 드시네. 짜장면 다 먹으면 한국 사람들 항상 코스가 있더라고요. 밥.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됐나? 아, 이 정도면 되잖아. 아 예민했던 거구나. 양이 얼마 없어. 야 이렇게 하니까 철판 볶음밥처럼 된다. 잘하세요. 우와. 이거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짤몬드. 짤몬드 맛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섞어야 돼. 매운 거 위에 매운 걸 얹는 거야. 진짜 후회 제발. 나 진짜 초원인데 나처럼 먹어. 아,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나 한 번만. 그렇지. 맛이 없다고? 어때? 근데 아까 이거 시큼하면서 달잖아요. 어. 맵고. 어. 딱 밸런스 좋은데? 그치? 딱 좋은데? 그래, 그렇다니까? 나 이렇게 하면서 무가 약간 좀 익는 게 좋아. 아, 아 따뜻하게? 왜냐면 이제 한우집 가면 무쇠솥에 깍두기 비빔밥 나와. 아, 예. 아, 그런 거 약간 익잖아. 요 놈이 좀 익어버리는. 그게 난 너무 좋다. 그러네. 응. 좀 더 익네. 응. 난 철학이 있지. 아무거나 막 수저 넣지 않아.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해가지고. 괜찮죠? 밥이랑 먹어도 괜찮아. 응. 진짜 맛있네요. 그래. 그러다니까. 맛있네. 그래.